안녕하세요. 피누 프로젝트 찌유입니다. 와. 현재 시각 정확히 9시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피누 프로젝트에서 찌유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소셜 온에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제가 소비 성향이 댕청멍청하는 살이에요. 우리 예쁜 쓰레기들을 마구마구 사서 집에 놔두고 어느 생각 보면 내 통장은 통장이 되어 있는. 전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다들 우리 예쁜 아가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운동을 갔다가 장 보러 가서 먹을 걸 사고 먹을 걸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알바를 갈 예정이에요. 이쁜 인자십니까? 귀엽죠? 이게 제리백이라는 사회적 기업 물품인데 물통이에요. 겁나게 없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물통이 귀여워서 뭐 물통이 귀여워야 들고 다니죠. 예뻐. 스티커도 있어요. 꽃무늬. 이렇게 노란색 하나. 짜란. 얘는 카드 지갑이에요. 저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에. 이거 잘 보이시나? 오, 됐다. 장 볼 때 지갑과 돈을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오, 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네. 제가 받은 친환경 살림살이 세트를 써볼 건데. 드드든. 바이소셜. 뭐 들어있냐면, 비즈왁스랙, 천연수세미, 소포너, 친환경 세제, 그리고 파우치, 제로 웨이스트, 네트리 장법.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최근에 환경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일회용 봉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한번 쓰고 장바구니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도착했어요. 마트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지웠어요. 이거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네, 세 개 바나나랑 요플레 사왔습니다. 아침에 요플레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짜잔. 안녕하세요. 지금 남자친구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썼던 물통 예쁘게 꾸며서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딱 맞아. 스티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써야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언제 쓰나 했는데 요게 쓰겠다. 폭신폭신 스티커. Yes, baby.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라고 홍초를 탔는데 뭐 똑같죠? 물통 꾸미기는 완료했습니다. 어때요? 집게 좀 더 이쁘네요. 누가 만들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바꿀래요? 저 방귀 너무 귀여운 걸 봐가지고 엄마가 일 가기 전에 쓰고 왔어요. 이제 지금 담금주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거 세 개를 다 담글 생각이에요. 담그고 방에 예쁘게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 내가 담금주는 처음 해본단 말이죠. 요거는 딸기주. 틀림없이 사랑에 빠집니다. 집에 가지 마, 베이베. 야간문주입니다. 오! 아, 설레. 너무 좋아. 딱!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만 거치면은 바로 숙성이 돼서 먹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제품이 쌀룻이라는 건데 제가 소영씨 스토어란 곳에서 받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른 담아서 빨리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들렸어.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다 같이 했고요. 근데 전 의외로 이게 냄새가 괜찮아. 너무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방에 놔두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방 정리입니다. 따라따라따. 따라라라. 미쳤나봐. 어떡하지? 금방 치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사실. 급해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뭔가 밤에 나 있으면 더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짜잔! 이거는 바나나 바나나? 하여튼 이름이 그건데 발달 장애인들 중에 미술에 재능 있는 사람들 뽑아서 이제 제품 내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보내를 했습니다. 이름 뭐더라? 귀여워. 아! 키뮤 스튜디오입니다. 엄청 예쁜 그림이 많아요.